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3대 지수는 일단은 상승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횡보하는 수준으로 가서 마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일단 모두 상승을 아주 약하게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조금 버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지난주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다음에 에너지주 이쪽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통신서비스하고 경기순환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각 분야 대장주들이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는지 못하고 오히려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오늘부터 해서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현충일이죠. 우리로 하면은 그 현충일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여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음에 호재가 어떤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부양책을 6조 달러 이상을 내겠다고 지난주에 뉴욕 타임스에서 나온 이래로 계속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8월까지는 충분히 시장을 이끌 재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월말인데다가 지금 재료가 생각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약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밈 주식, 특히 레딧이라든가 이런 각종 온라인에서 나오는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좀 한쪽으로 쏠리거나 하는 이런 주식들에 의해 가지고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그쪽 극성을 좀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테마에 따라서 중소형 주 쪽으로 해서 순환매를 타면서 어느 정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 보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퍼링의 움직임이 조금씩 그래도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금리를 약간이라도 올려서 통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마진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8월에 있을 잭슨 홀 미팅 때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연준 의원들의 의견이 지금 어느 정도 갈라져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이 테이퍼링의 움직임은 생각보다 좀 빨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활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봤을 때 이 기관들은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고 지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받아줄 수 있는 세력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